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운 16주는 중국 5대 후진 건국자 석경당이 후당을 멸망시킬 때 근한으로부터 군사 원조를 받았는데 그 원조에 대한 대가로 936년에 근한에게 할양해 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연운 16주입니다. 그곳은 지금의 베이징과 다퉁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하북성에 속한 유계탁단 순영 막신 규유무 을의 12개 주와 산서성에 속한 운환 웅 4개 주를 합한 16개 주를 통칭하여 부르는 명칭입니다. 연운 16주를 획득한 후 유주와 운주에 각각 남경과 서경을 설치하여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5대 후주와 통일 왕조 송에서 여러 번이 지역을 탈환하려 시도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여 송은 여진족의 금과 연합을 하여 이 지역의 일부를 겨우 회복했지만 1127년에 금의 공격을 피해 수도를 남쪽인 이반을 옮기게 됨으로써 이 지역은 금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936년 봄 여름이 교차하는 시기에 태원에 주둔하고 있던 후당의 하동 절도사 석경당은 마침내 명의상으로는 처남인 후당 황제 이종가와 철저히 등을 돌리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하여 황제와 등을 돌린다는 것은 반란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동생 당제 두 아들은 수도 낙양에서 피살이 됩니다. 그리고 황제는 수만의 정벌군을 태원으로 보냅니다. 이에 석경당의 병력은 후당의 대군과 대적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정세는 겉으로 보기에 아주 위급합니다. 그러나 석경당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놓았기 때문에 황제와 등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은 단순히 후당의 공격을 저지하는 것만이 아니었고, 후당을 멸망시키고 스스로 황제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당연히 자신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란의 도움을 받아서였던 것입니다. 하여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란 황제 야율덕광은 친히 출정을 하여 석경당을 위하여 태원의 포위망을 풀어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도와 일거에 후당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석경당은 후진을 건립하여 황제에 오릅니다. 그러나 그란의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후진은 그란에 대하여 칭신하며 양국은 부자결명을 맺고 부자예를 행합니다. 동시에 그란의 연운 16주를 할양했던 것입니다. 석경당은 이로 인하여 중국 역사상 가장 더러운 이름을 남긴 인물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천여 년 동안 그는 아황제와 매국적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자면 5대의 난세에 흔하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석경당은 사타인으로서 그가 모셨던 후당의 세 가지 성의 사명 황제들 중에서 두 번이나 형제 간의 반목으로 무력으로 황제 자리를 빼앗은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되고자 욕심을 부리는 자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것은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적을 부친으로 모시는 것은 후한무치한 행동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배반하였다고 욕하는 것은 지나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중원 왕조는 한 당과 같이 강성한 때에도 대외적으로 칭신을 하고 화친하거나 공물을 바친 사례가 흔합니다. 이는 일찍이 한나라 초기에 군사적으로 흉노와 대적할 수 없을 때 한거조 유방 때부터 흉노와는 화친을 통하여 전쟁을 피했던 것입니다. 이 화친 정책은 한 문제 한 경제를 거쳐 한 무제가 즉위한 지 10년이 지나서야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당고조 이연 및 당태종 이세민은 돌궐에 칭신하면서 제업을 일굽니다. 그리고 당숙종은 압록산으로부터 경도를 수복하기 위하여 회월의 백력을 빌리면서 회월과 성을 함락시키면 토지와 사대부 백성은 모두 당나라에 귀속하고 금 비단 여자는 모조리 회월에 귀속한다는 치욕적인 조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석경당이 추악한 명성을 후세에 널리 남게 된 것은 후진이 단명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역사 기록을 남기면서 기술적으로 처리를 통하여 역사의 진상을 가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연운 16주를 활용한 악영향은 후대에 너무나 크게 미쳤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 최소한 400년간은 주원 왕조 운명을 바꾸었고 그러다 보니 후세인들이 모두 이 일을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도에서 보듯이 이 16주는 동서로 지금의 천진 북경 하북성 북부와 산서성 북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모두 장성의 남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장성이라는 군사 방어선의 배후 중요한 거점들인 것입니다. 그중 영주 막주 이계는 이미 하북성 남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험준한 산세의 지역을 잃으면 중원 왕조는 전체 북방에서 오랑캐 철기를 공격할 만한 천연적인 군사 방어벽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남으로 철기를 남아해도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없는 것입니다. 하여 황하에 이르기까지는 그야말로 평원을 쭉 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중원은 이때부터 대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 된 것입니다. 이후 400년간 중원 왕조에 있어서 연운 16주의 수복은 가장 중요한 꿈이 됩니다. 959년 주세종 신영은 강력한 후주의 대군을 이끌고 연운 16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1개월의 시간을 들여 영주, 막주, 역주, 삼주와 익진, 그러니까 지금의 하북성, 문안성, 와교, 하북성, 응현, 경내 삼주와 익진의 삼관 합계 17개 현의 땅을 되찾습니다. 이는 5대1의 중원의 요나라에 대한 전투에서 최대 승리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영이 이때 돌연 병에 걸려 얼마 후 병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연운 16주를 수복하려는 꿈은 중도에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송태조 조광륜이 재위하고 있을 때 내고를 두었는데 붕장고라 불렀습니다. 그 기능은 매년의 재정 수입 중 일정 비율을 남겨서 적립해 두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500만 민에게 이르렀을 때 그란으로부터 이 연운 16주를 사오려 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란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돈을 전쟁 경비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하여 그는 일찍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나는 24견으로 그란 병사 수급 1개를 샀다. 그리고 그들의 정예 병사는 10만에 불과하다. 비용이라 해야 200만 견이면 그들을 모두 없앨 수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송태조는 만 50세가 되었을 때 급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웅대한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송태종 조광희가 북한을 멸망시킨 여세를 몰아 두 번이나 그란을 정벌하려 했으나 참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송나라 제국의 무력으로 연운 16주를 수복하려는 노력은 이렇게 실패로 끝이 납니다. 이때부터 송나라 군신들 사이에서는 공효 심리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 콤플렉스는 송나라 멸망 때까지 지속이 된 것입니다. 하여 이 사고의 방향을 바꾸어 보면 분명해집니다. 이는 북방의 정권은 연운 16주를 얻은 후 한편으로 중원으로 쳐들어갈 수 있는 군사적인 이점을 확보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연운 16주의 농경경제와 북방의 유목경제가 서로 보완작용을 하여 북방제국은 전체적인 사회발전을 크게 이루게 되고 중원 왕조의 강력한 적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원의 알바키 땅인 연운 16주는 명나라가 건립되고서야 비로소 중원국가의 판도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여 이 석경당의 악명은 아마도 영원히 지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환원하려면 상류환이라는 인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석경당의 부하인 모사였습니다. 그가 바로 이 연운 16주 할양의 아이디어를 제출한 인물입니다. 사실 당시에 그란의 출병을 위해서는 그저 돈과 재물을 좀 더 많이 보내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